공학 박사가 들려주는 마음 설계의 힘.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 질투입니다. 질투가 사랑 다음에 나온 것은 질투는 바로 사랑이 만드는 파괴적 감정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실은 질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생겨날 때 해야 하는 질문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이 질투가 생겨나는 것인지. 사랑이 없는데 질투가 생겨났다면 그건 쓸데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뿐이죠. 그리고 만약 사랑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물어보고, 맞다고 해도 이렇게 질투로 내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내 스스로가 괴로울 정도로 사랑하는 건가? 라고 질문해봐야겠죠. 그리고 질투는 그 상대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는 거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그 사람은 과연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쏟는 것은 맞을까? 질문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오늘 실습은 좀 특별하죠?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순서를 눈에 보이게 그걸 숫자화 시켜서 순위를 매겨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HP라는 기법인데, 그런 기법의 일부를 한번 이용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냥 아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걸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아예 순서화 시켜버리는 그런 기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중에서는 뭐가 더 좋나요? 뭐 한 번에 대답할 수도 있겠죠? 순서를 매긴다 이러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 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짜장면, 짬뽕, 볶음밥, 가로축에 3개, 세로축에 3개 이렇게 각각 쓰고요. 똑같은 부분, 짜장면과 짜장면이 겹치는 부분에는 X표를 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할 텐데요. 짜장면과 짜장면 비교해봤자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뭐가 더 좋나? 짜장면과 짬뽕을 비교했을 때 짜장면이 좋다. 그러면 위쪽 화살표를 하는 거예요. 짜장면이 더 좋다. 짜장면을 기준으로 좋다. 짜장면과 볶음밥 중에서는 그래도 난 짜장면이 좋다. 여기도 화살표를 하겠죠? 짬뽕과 볶음밥, 여기에서는 볶음밥이 더 좋다. 그러면 이 가로축에 있는 게 안 좋은 거죠. 아래로 화살표. 이 X표 하단은 이 위쪽과 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1번 짜장면과 2번 짬뽕을 비교했을 때 짜장면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2번 짬뽕과 1번 짜장면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짜장면이 좋겠죠. 나는 이미 짜장면이 좋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할 작업은 이 위로 화살표의 합계. 여기 짜장면은 이 두 가지보다 다 더 좋았으니까 2겠죠. 그리고 짬뽕은 0, 볶음밥은 하나. 그래서 나는 짜장면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볶음밥, 그 다음에 짬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재밌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이.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성을 생각할 때 어떠한 조건을 따지느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성을 만날 때 난 이런 사람이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해도 최소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럼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 이성을 만난다면 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뭐 아니면 뭐 용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용기가 있는 마음, 뭐 그런 걸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은 것, 혹은 뭐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 아니면 상대가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이 표에는 그것을 좀 요약해서 쓰는 게 좋겠죠. 두 글자로 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축에도 똑같이 쓰시고, 그리고 겹치는 부분, 똑같이 비교하는 부분에는 X표를 다 치면 되겠죠. 마음과 운동 중에선 뭐가 더 좋나? 뭐 마음이 더 좋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마음 쪽이 더 높다. 여기 있는 세로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좋다. 다 마음이 더 좋다. 근데 운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다. 운동과 조언을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좀 조언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운동이 별로다. 아래로 화살표. 운동을 기준으로 나이랑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운동하는 습관이 좋지. 운동과 직장을 보니까 그래도 운동하는 습관이 좋지.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칭이 이루어지겠죠. 해보시면 똑같이 대칭이 이루어져요. 가운데 X자를 기준으로 여긴 아래 화살표가 있으면 여기 대칭에는 위 화살표가 생기죠. 만약 내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시 해보시고 대칭이 맞는지, 대칭이 안 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화살표의 합계를 쭉 구해보면 나는 마음을 제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조언해줄 수 있는 것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운동하는 습관,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 마지막으로 나이, 이런 식으로 나는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순위를 매겨볼 수 있겠죠. 막연했던 생각을 숫자로 바꾸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술이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훨씬 더 이성적으로 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연습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